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구두산 또는 시악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뭐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다가 어느 분 만나서 지금 시악산 수도암까지 왔습니다. 시악산 수도암 들어가지 말고 옆에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길입니다. 연료에서 제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촬영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악산 수도암이 여기 있고요. 시악산 수도암에서 시악산 수도암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악산 수도암에서 바로 옆에 여길로 밖에 돌탑 해놨고 요 앞에 길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저의 이제 녹은 것,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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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 같은 거쫙 쳐진 길이 보입니다. 저 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 밑에도 보니까 누가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연등이고, 저 사람은 올라온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산악클럽들 요, 뭐, 요, 리본도 달리가 있습니다. 등산로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로 올라갑니다. 자, 시악산, 수도암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 신발이 흘렁흘렁하네. 예. 올라가면 지금 여기에 길이 저막길 같이 하는 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험합니다 이게. 예,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자, 이 험합니다. 자, 이 로프도 있습니다. 이 지금. 예, 감사하게 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로프, 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로. 이것도 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좀 무거운 사람은 빠지겠습니다. 이제 저래서 만들어 놨겠죠. 예. 일로 한 50m 올라온 큰 나무가 있습니다. 특백나무. 예, 거기서 직진한다 했습니다. 신발이, 지금 신발이 흘렁흘렁합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태우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 아무도 안 댕기고, 잘안 댕기고. 이런 데는 지금 산불 조심해야 되겠는데. 예. 여기는 구청사 해난 것 같기도 한데. 50m 간다 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좌우에 가면 이제 길이 나온답니다. 넓은 길이. 아마 그 계정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계정서 올라오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구독사는 그러면. 예. 큰길 따라 오르면 되니까요. 이 길, 확실히 길 맞아요. 마지막 급은 큰 나무, 50m 큰 나무, 측백나무 이런 거 또는 큰 나무. 예, 거기에서 길이 쭉 직진해 가다 보면은 임도. 여기 좀 넓은 길.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임도를 어디서 냈냐면은 요, 굿, 또, 대신동에서 안 냈어요. 자, 여기 애매한 거요. 자, 애매합니다. 자, 애매합니다. 자, 이리로 돌아가면 맞습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요 바닥에 길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아까 저기 걸어 올라갔네, 또. 이제 걸어 올라가네. 그럼 조금만 더 옆에 일어났으면 됐는데, 제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바위 그 사이로. 제가 길을 밟지 못한 거지. 처음에 올라간 그 길을 쫙 올라가고. 옆으로 또 가네, 그러니까. 과도할 수 없죠. 예. 저기 전나무 같습니다. 소나무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나오면 직진하라 했는데. 애매합니다, 이거.
아, 이 밑에 내려갑니다, 길이.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길 내가. 아, 이 나무 보이네, 이 나무. 나무 위로 직진이 말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좀 내려갑니다. 좀 길을 좀 저를 못 뚫고 가니까 일로 돌려놨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라 했는데 나오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아, 이게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아, 그렇네. 직진하라 했는데. 아,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나무나. 아이, 여기서 직진하라 이 소리 같던데. 아, 그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헷갈리네요. 자, 큰 나무, 가다 보면 큰 나무 나오면 이 나무 같은데, 일로 또 가나? 아, 이게 지금 밑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 애매하네. 이 옆으로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나무 뚫고 갑니다. 나무 뚫고, 이건 길이 아닌데. 제가 가봅니다, 이렇게. 길이 아닙니다. 제가 뚫고 가봅니다, 산으로. 아이고. 아, 이거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닌데 가봅니다, 제가 산으로. 나무 있고, 가위 있고. 아, 이거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데. 일로 가봅니다. 길이 아닌데. 이게 아니다.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데 가봅니다. 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저 밑으로 다시 가야 되네. 길이 아닙니다, 이거. 아이, 큰일 났네. 아, 일단 이거 안 되겠다. 길못 찾겠네. 길이 없어. 저 밑에 들어가면, 암자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암자 옆에 가서, 아, 참, 이거 길이 아닙니다. 저 밑에 내려가 버리는데. 암자에서, 바로 올라가라. 산에 바로 올라가라 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아, 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물 가겠습니다. 남자에서. 암자로 다시 가봅니다. 암자로 다시 가봅니다. 길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수도 안 돼서 일로 왔는데 산으로. 산으로 가는 그게 어렵네. 산으로 가는 그게 어렵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건 포기해야겠습니다. 그 올라가니까 바로 덮였는데. 이거 길 아이가, 이거. 야, 이제 남자까지 가보자. 아이씨, 그분 전화번호. 아이고. 나무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 시험. 이거 뭔데? 여기. 아, 여기입니다. 일로 올라가 있다. 일로.
이 나무 있고, 아, 맞네. 아, 어렵습니다. 지금 자, 높은 올로 여기 길 하나 있어 보니까, 이거 내가 놓쳤는데, 이리로 가버렸는데, 야, 여기 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던 띠저랑 붙여놔야 되는데, 새끼들 진짜. 아, 이거 어째 길이 보입니까, 이게? 이게 산으로 통하는 길이 하나 있네. 요, 저, 그리고 나무, 이런 나무 있고, 바로 올라가려거든. 맞네. 자, 맞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다시는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버렸어요. 예, 거기 이 나무 바로 산으로 가라 있어. 예, 저 올라갑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 신이 나를 살린 겁니다. 와, 이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 수도암에서, 수도암 옆으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직으로. 자, 여기 길 보입니다. 지금. 네. 자, 여기서 한 50m 올라간다 했거든요. 그게 뭐, 500m 올라갑니다. 제가. 자, 여기서 이제 찬물 한 그릇 묻고. 예,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구독산 제 추천 안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는 전문 등산가가 산악 등반인이 해야 되고, 젊은 이들이, 40대 미만, 50대 미만 젊은 이들이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우리 노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또 구독산 올라가지 마십시오. 채로, 구독산보다 저 어디고, 금강산도 괜찮고, 그 다음 백양산 가세요. 예, 구독산보다. 구산 여기는 올 곳이 못 됩니다. 저 나중에 저기 그 임도를 발견해 갖고 저 계정으로 빠지면 그 내려갈 때 걸로 제가 내려가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좋은 편안한 길로. 조금씩 좀 빨리 걸어보면 또 돼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가다 보면은 속도가 납니다. 물 묻자마자 또 목이 마르네. 아, 예. 이제 꽤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간 산이 시악산입니다. 시악산. 예, 시악산 저 산타를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에 구둑산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아까 마지막 만난 그분께서 말씀해 주고, 제가 이제, 그, 나무인 데서 올라간, 그 차, 제가 좀 더 지나버렸어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산길은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 실제로 와봐야 알지. 설명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그분 감사하죠. 어째 만나갖고, 해필, 또 일주일 한 번씩 올라오신다는데, 그날 제가 어떻게, 제가 만난지 모릅니다. 신께서 다 그걸 한 겁니다. 신이 다 오게 만들고, 또 제가 그 가게 만들고, 그한 겁니다. 아까 그 높이가 똑같아. 아까 이런 거 옆에 바위 딱 있었거든요. 그 틈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또 보니까 밑에 절벽이 또 보이는 거, 아이고, 막 길이 없어. 그래서 돌았었는데, 그분이 그 뒤로 길이 있다네요. 그틈 사이로 해갖고. 아, 그래서도 아마 그 길은 제가 또, 뭐더 이제 제가 통관해도 하려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하려면 안 돼요. 예,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사실은. 예. 저는 몸이 가벼우니까. 매우 가벼우니까. 예, 됩니다. 아, 넘네. 아까 저까지 올라갔고, 저까지, 옆에. 옆에 저 바위까지 갔어요, 제가. 아, 저까지 갔는데, 아, 이거, 일로 옆으로 바로 길이 나네, 옆으로. 저 바위까지 올라갔는데, 꼭대기 저 바위까지. 틈 사이, 아, 저 맞네. 아, 저 맞네. 아,
아, 일로 돌아와야 되네. 아이, 참. 아, 저 아까 저 바위 틈 사이로 내가 내다봤나? 아닌데. 올라가갖고. 저 올라갔어요, 저 바위까지. 틈 사이로 저 내다보니까 뒤에 절벽이던데. 아, 바로 여기로 길이 나 있었네. 아, 뒤로 갈게 아니고. 옆, 이게 안 보이다. 이게 어떻게 길이 보이겠노? 저서 안 보이지. 그리고 저 바로 내려가 볼자니. 아, 다 많이 둘렀네. 아, 참. 저 끄트머리 저틈 사이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저틈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내 몸이 가착 들어갔다고, 가방 벗고. 가방 들고, 딱 내다보니까. 이때, 풀만 쫙 보이고, 딱 수직으로 되고, 길이 앞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았었는데, 요 밑에 있네, 길이. 아, 그럼 옆에 사사사 봐서 됐어. 길만 있으면 알면 그러면 됐지. 아, 그래. 아, 많이 돌았다. 그럼 아침 내려가는 김에 또 그분 만나갖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분 안 만났으면 바로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예, 계속하면 이제 그큰 넓은 도로가 이제 나타난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그길 따라 가면 된다 했어요. 예. 버섯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커지는 거죠. 신이 저를 그래도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 지학산입니다, 지학산. 예. 여기가 지금 어디고? 요 그네 저 부산역 있는데 부산역 뒤로 그렇지 영도가 저니까 영도가 요 붙어 놓은 건 여기서 보니까 영도가 저기 영도네 이거는 그네 요 지금 와이 동서남북이 확 바뀌네 알지 다리 보니까 이게 다이 나무 다리 보니까 저산 저기 영도산 거고 저 봉대산 거고 야 희한하네 여기서 보니까 막 이게 남왕대교고 이게 영도 요 산부 영도는 아닌데 이게 아저이 감천이구나 감천 감천 있고 저 천마산이 앞에 이거 앞에 오른쪽 산저 천마산 그럼 천마산 건너편 저 영도 맞네, 그러니까. 저 앞에 저거. 예, 저 앞에 본, 정면에 본 영도. 예, 영도 맞습니다. 그리고 남항대교. 옆에 거는, 예, 부산항대교.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천마산 꼭대기에 저 건물 보니까 천마산이네. 예, 그, 예, 내려가면. 예, 그리고 저 송도 끝머리 보이는 건물. 예. 송도 끝에 높은 거죠. 송도 끝에 그 건물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른편 천마산. 이건 좀 시약산. 예, 저기, 이제, 국립학교인가, 감정, 초등학교인가, 그거 있고, 천마산 저기. 예. 이건 지금, 앞에가 요, 중원타 어디 보일 건데, 중원타 요 밑에 어디 보일 건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더잘 보입니다. 이제 구두산, 시악산, 이제 시악산 사진 찍으려면 모르겠는데. 예. 시악산이 이제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합니다. 서대신동 뒷산이 그 시악산입니다, 지금. 예, 구독산이 아닙니다. 그 뒤에 구독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악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도면 보면 나옵니다. 요, 이 산에 있는 그 시악산 수도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턱에. 이건 시악산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악산을 보고 구독산이라 한 겁니다. 예, 요, 시악산 수도암. 그리고 저 밑에, 그 위생병원 자리도, 그거, 아, 그렇지. 구둑산이라 했는데, 그랬다가 그 모르고 한 거지. 시악산인데. 앞에 산이 시악산인데, 뒤에 산이, 예, 구둑산이 좀 20m 높아요, 20m.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이리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생병원, 그 지금 구둑산이라, 구둑산 잠시 시악산입니다. 예, 앞에 시악산, 이 시악산이거든요. 예. 암자 절이 제일 잘한다 아닙니까? 시악산 수도암입니다. 중턱에 제가 시악산 수도암부터 촬영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밝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도를 봐도 앞에 산이 먼저 보이거든요. 시악산. 시악산 구둑산은 이제 뭐 구둑고원 뭐 이러니까 뭐 구둑산이 뭐 저도 그 뒤에 그 구둑산인 줄 알았죠. 구둑산 아니에요. 그 지금 저 음광산 자락이 있어요. 음광산. 예, 동화대는 음광산 자락에 있는 건 구둑공원의 음광공원입니다. 정확하게. 예, 구둑산 아닙니다. 음광공원입니다. 산이 구둑산은 시악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예, 사람 눈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 예. 음광산은 그리고 또 여기 가야나 저쪽에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광산은 잘 압니다. 그리고 가야인 사람들은 구둑산을 또 모릅니다. 예. 왜 이쪽에 있으니까. 예. 지금 여기만 이 대신동만 구둑산 이라지. 구둑운동장 그것도 잘못된 거지. 예. 음광운동장입니다. 음광. 정확하게는 음광이나 안 그러면 시작해야 되거든. 음광을 해야 됩니다. 음광운동장. 구둑운동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된 겁니다. 산. 일단 그러나마 구둑으로서는 관계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딱 정확하게 됩니다. 지도. 예, 국토부 지도를 보시면은 명칭이 바뀐 거 없었습니다. 예, 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막,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이 모르고, 또 어느 시장이 또 한마디 또그 당시에, 50년 전에, 60, 70년 전에 시장이 뭐 한마디 딱 하면 그것도 해본다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예. 계속 올라가지고는 수직으로 대문 돌면 이렇게 왔다 Z자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 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수도암에서 그딱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금 수도암 거기서 바로 이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수도암 때문에 지금 길이 뒤틀린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 수도암 없으면 길이 바로 올라옵니다. 전 정확히 말해줍니다. 수도암에서 이제 방향이 틀어져 본 거예요. 예. 수도암이 없었으면 거기로 싹 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수도암 그 암자를 그 어느 스님이 예를 들어요, 뭐 법무사에서나 상강사에 나오시고 그 체린 거예요. 예, 저를 체린 겁니다. 예, 사항이 그리 된 겁니다. 예. 막 그렇다 그런 할수 없고요. 옛날에 그런 거. 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수도암에서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상하게 길이. 예. 아, 오늘 오늘 막 길을 잘못, 진정으로 길을 많이 잘못 걸어갖고, 잘못 걸었다 해보던, 이정표가 항의도 표시가 안 돼요. 갈림길에서는 이정표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둘이 같이 오면 돼요. 둘이 같이 오면은, 이 길을 같이 이렇게 가보고,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 길, 저길 가보고, 그래서 서로 그, 문자로 보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골치 아픕니다. 산길은. 예. 아, 이거, 여기부터 길이 없습니다.
여기 길이 없네. 여기서부터 또. 아, 일단 이리 올라갈 수밖에 없지 뭐. 그런데 선 길이 없습니다. 길에 중간에 길을 놓쳤나? 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와, 이거 참. 아유, 저 위에 그 끄내기 보입니다. 저 위에. 좀더 길이 약할 뿐이네. 아, 밧줄을 한 여기 쳐놓으면 되는데. 저 위에 있어요. 밧줄이 보였어요. 저 쳐다보니까. 처음엔 쳐다보니 밧줄이 안 보였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정상인 듯합니다. 정상, 완전 정상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평평한 데가 나옵니다. 예, 다 산은 평평한 데 있다가 정상이 있습니다. 항상. 바로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예,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그러면 산 꼭대기 모래들이 흩어져 갖고, 그 밑에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난리 갖고. 예, 그래서 평평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신이 만들었어요. 만들 때. 그뭐 콘크리트가 아니라서 날리거든요, 흙이. 예, 태풍 불면 흙이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대가 쌓입니다, 계곡에. 그래 옆에 그게 형성된 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푹 파인 곳을 지나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도저히 못 찾겠다, 이건 지금. 이제 저를 보면 이제 되게 되지만, 이제 중간에 오면 아, 길이 없더라. 돌밭 지나서 길이 있다. 예, 저는 이제 수도암 내려가면은, 수도암 국가점 내려가면 이제 그 밑으로는 다 길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도암까지가 이제, 예, 시악산 수도암 산중턱에 있습니다.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이제 추천드립니다만은, 예, 아, 저는 구독산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계정으로 어디 빠지면은 이제 계정 임도를 만나면 그 됩니다. 임도 만나갖고 이제 넓은 길 통해서 올라오면은 그래 가까이 가는 건 관계없죠. 예, 저거 이제 아 이거 아 이거 이 버섯인데 이 버섯입니다 이거. 예, 이 버섯입니다. 예, 버섯입니다. 예, 자인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가게. 예, 자인의 그림이 되라고. 뜬 좋습니다. 아. 저 이제 바람에 떨어진 거죠. 이제 뿌리를 달아야 이제 오래된 건데,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또 잘못하시면 또 갑니다. 그래야 돼요. 그림이 좋습니다. 예, 저 먹을 거리. 아, 요, 뭐, 축대를 뭐쭉 사놨습니다. 위에 뭔가 모르고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밭을 깎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아, 스님들께서. 여기 뭐, 한 20분 올라오면 되니까. 아, 뭐, 이제 평평합니다. 나무, 과일 나무 같은 거막 심어 놔는 건데. 예, 한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 그 농사 지고 그런 건 아니고 나무 좀. 아, 여기 길입니다, 길. 길처럼 만들려고. 옆으로. 아, 그렇네요. 길이네, 길. 아, 여기 길입니다. 옆에 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길 하려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 길 맞네요. 아, 저 나중에 혹시 못 내려가면, 저는 여기 밑으로 그냥 직진하겠습니다. 아, 그럼 계정으로 갈 겁니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막, 길이가 길어요. 높이가 높다는 뜻이 아니고, 길이가 깁니다. 이게. 예, 올라간 길이가 길어요. 저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가볍기 때문에. 아, 아까 이런 식이었다, 이 길이. 이런 식이었다고, 아까 길이요. 지금 이래갖고 올라가면. 자.
저기 이제 길이 도갈래입니다. 야, 아까 똑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아, 쪼골로 간다 그랬는데, 이길 옆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건 산으로 향하는 길 같은데. 자, 이리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길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로. 아, 이 길로. 아이고야, 씨. 지금 코스 30분이 걸리네. 그 밑에 코스. 아, 예, 뭐, 길 같은, 넓은 길은 아니고, 조금 거대네요. 자, 여기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촬영 들어가는데요. 이건 시악산 8분 능선입니다. 8분 능선. 예, 시악산, 영도 380m밖에 안 되니까, 영도 지붕이 다 보입니다. 예, 끝마치겠습니다.